안녕하세요. 미국 현직 시계 디자이너의 게티입니다. 오늘은 가을과 겨울에 찰만한 아주 멋진 드레스 워치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프레드릭 콘스탄트 슬림라인 쿼츠 모델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정말 저는 이 제품을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제 개인 소장용으로 제가 구매를 했고 만족도가 뛰어나고 정말 괜찮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장점과 단점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점으로는 당연히 디자인이 아닐까 싶어요. 정말 단정한 드레스 워치인데 디자인뿐만 아니라 이 브랜드 로고가 주는 또 고급스러움이 있어요. 사실은 자, 제 지인이 좀 안 좋은 일을 당해가지고 다 같이 한번 모였단 말이에요. 제가 되게 아끼는 동생인데 바시론 콘스탄틴을 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얘가 얼마 전에 비즈니스를 좀 정리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그 돈으로 바시론 콘스탄틴을 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버클에 십자가가 없는 거야. 버클에 십자가가 없지 하고 딱 보니까 프레드릭 콘스탄트가 딱 그만큼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름 자체도 이름 가운데에 딱 스페이스가 있잖아요. 파텍 필립도 가운데 스페이스가 있고 바시론 콘스탄틴도 가운데 스페이스가 있고 이게 두 사람의 이름을 합쳐서 만든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프레드릭 콘스탄트도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디자인 자체도 매우 깔끔하고 미니멀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초침이 또 없어요. 쿼츠잖아요. 쿼츠에 초침이 있으면 틱톡 틱톡 하고 1초에 한 칸씩 끊어서 간단 말이에요. 고급 시계 관점에서 보면 그게 조금 저렴해 보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그 초침이 없어요. 2핸드짜리고 그리고 또 이 시계를 보면 어떤 드레스 워치들이 생각이 나냐면 이 고급 시계 시장에서 정말 초박형으로 나오는 시계들 바시론 콘스탄틴 로터가 빠져있는 기계식 수동식 무브먼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초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정말 얇게 만들기 위해서 다 빼버리는 거예요. 오토매틱 로터 들어가면은 초침이 들어가면은 그만큼 또 두께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걸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박형으로 만드는 거죠. 이 친구는 그거를 흉내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바시론 콘스탄틴의 그런 슬림라인들 그런 거를 흉내낸 거죠. 이 친구는 5mm의 아주 얇은 두께를 가지고 있어요. 사이즈는 39mm 그리고 러그 트로그는 42.5mm예요 밴드는 20mm짜리 밴드를 가지고 있어요. 참고로 제 손목에 둘레는 18cm인데 제 손목에는 정말 딱 알맞은 그런 사이즈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사이즈도 상당히 괜찮고 그리고 디자인도 상당히 고급스럽다. 그러면 다이얼을 한번 보고 갈까요? 다이얼? 다이얼 정말 심플해요. 아무것도 없는 실버 다이얼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스펙상으로는 실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은색과 흰색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살짝 그 메탈릭이 살짝 들어간 거야. 이걸 이제 저희 업계에서는 새튼 피니시라고 하는데 살짝 뭔가 메탈릭 살짝 들어간 그런 흰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덱스 12369에만 스틱 인덱스가 들어갔는데 이 스틱 인덱스가 어플라이드 인덱스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2시에만 그 인덱스가 두 개가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12시가 어딘지 한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각 인덱스를 마운틴 컷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산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음영이 생겨요. 그래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준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3피스 케이스로 되어 있어요. 자, 이런 드레스 워치들은 보통 2피스로도 많이 만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베젤과 케이스를 한 몸으로 만들어 놓고 케이스백만 이렇게 뒤에다가 붙이는 방식으로 만드는 게 2피스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베젤이 따로 있고 케이스가 있고 케이스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세 개를 합친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 거죠. 3피스. 이거의 장점이 뭐냐? 서로 다른 피니싱을 기가 막히게 넣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 친구는 시계 전체가 광택 처리가 된 그런 피니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굳이 3피스로 나눠놨냐? 베젤 밑쪽으로 러그가 들어가 있어요. 시계를 좀 얇아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웍쉐입으로 만들었어요. 옆에서 이렇게 프로파일을 보면 그 중국집 가면 웍 있잖아요. 웍 이렇게 그 모양으로 이렇게 접시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웬만한 시계는 다 스탬핑으로 만들거든요. 다 찍어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언더컷 같은 경우는 찍어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계 바디랑 베젤을 분리시켜서 만들고
베젤이 살짝 튀어나오게끔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러그트러그가 짧아지는 효과를 가지고 오고 시각적으로는 시계가 더 얇아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는 거죠. 그리고 크라운은 이걸 펌킨 크라운이라고 그러거든요. 호박 모양처럼 생겼다 그래서 펌킨 크라운이라고 하는데 이 크라운을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요.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로 다니셨던 분들이나 국민학교가 자고 일어났더니 초등학교로 변해서 당황스러웠던 그런 경험을 가지신 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어릴 때 그 아파트 옥상 가면 자 케이스백은 스냅백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브러쉬드 패턴으로 마감 처리를 멋있게 했고 그리고 글자들을 음각으로 멋있게 새겨놨어요.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 친구는 3기압짜리예요. 그래서 이걸 차고 뭐 샤워를 한다거나 이러면 큰일 나요. 그냥 세수하는 정도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썼고 안쪽에다가 AL 코팅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빛을 다 흡수해서 정말 선명하게 다이얼을 볼 수 있게끔 도와주고 스크래치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도금은 18K 로즈골드를 사용했는데 PVD 방식으로 도금을 한 거예요. 버클에도 로즈골드가 들어가 있고 크라운에도 로즈골드가 들어가 있고 인덱스, 핸즈 전부 다 로즈골드 처리를 했다는 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밴드를 보시면 밴드에 제일 먼저 저는 눈에 들어왔던 거가 바로 이 아치형으로 생긴 스트랩 엔드가 아치 모양으로 케이스 모양을 이렇게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는 그 점을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고급 시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요소예요. 이 안에 들어가는 스프링 바가 휘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스트랩 모양도 실제로 살짝 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고급 시계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를 여기다가 잘 녹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악어 가죽 패턴으로 되어 있어서 또 상당히 고급스러워요. 이것도 밴드가 되게 얇거든요. 그래서 좀 프리미엄 느낌이 좀 많이 나요. 그리고 초박형 시계고 정말 사이즈가 얇고 셔츠 속으로 쏙 들어가는 찬 듯 안 찬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장점은 가격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게 원래 가격이 700불이 조금 안 돼요. 미국 가격으로. 근데 저는 세일할 때 운 좋게 조마샵에서 245불을 지불하고 샀는데 세금까지 다 포함한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밖에 안 남은 제품이어서 좀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한 달 반 정도 기다렸다가 받았는데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레이 마켓에서 구하실 수 있고 한국에서 좀 찾아보니까 한 60만 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60만 원 정도면 사실 오토매틱 시계도 노려볼 만한 가격이긴 하지만 이 슬림이라는 그 장점이 있잖아요. 5mm짜리 슬림 시계 거기에다가 바시론 콘스탄틴 같아 보이는 그런 것까지 고려했을 때 보면 충분히 살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면 단점이 없느냐 라고 또 물어볼 수 있잖아요. 자 단점이 없지 않아요.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근데 모든 단점이 제가 봤을 때는 스트랩에 몰려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스트랩 뒷면을 보시면 크로코 카프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거 정말 마케팅이거든요. 사실 이거는 소가죽이에요. 소가죽에다가 악어 패턴을 입힌 거란 말이에요. 이게 찍어가지고 만든 건데 근데 크로코 레더가 아니고 그냥 소가죽이다. 자 제가 여기 진짜 크로코 레더를 가지고 나왔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관절처럼 이렇게 접혀요. 그리고 그 꺾이는 부분에 보시면 주름들이 상당히 디테일하게 보여요. 구부려도 그 디테일들이 그대로 살아있죠. 그런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관절처럼 접히지 않아요. 가짜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주름의 디테일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대신 그 밑에 페인 메인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거는 손으로 만들었다는 뜻이고 20mm의 밴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건 이제 버클. 버클 보면은 이제 버클이 좀 아쉬워요. 잘 나가다가 고급스럽게 잘 나가다가 버클에서 그냥 일반적인 핀 버클 그냥 유니버셜 핀 버클 범용 정말 마켓에서 한 3불임을 살 수 있는 그런 핀버클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조금 아쉬워요. 물론 이건 슬림한 시계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디플로이언트 버클을 다는 거는 성격상 맞지 않아요. 보통 이런 슬림 시계는 핀버클을 다는 게 맞아요. 근데 바시론 콘스탄틴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십자가를 딱 멋있게 박아놨잖아요. 얘네도 뭔가 그런 거를 할 수 있었는데 디자인이 전혀 안 들어갔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워요. 정말 고급스럽고 밴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밴드가 조금 아쉬워요. 이게 가짜 악어 가죽이기 때문에 아쉬운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밴드를 구매하실 때 제가 두 가지 팁을 드릴게요. 악어 가죽을 진짜 악어 가죽으로 사서 교체하실 생각이 있다면 패드가 없는 애로 사세요. 얇은 애들. 패드가 있으면 이렇게 두툼해져요. 제가 집에 있는 그 악어 가죽을 한번 달아봤는데 악어 가죽이 좀 두툼한 애예요. 그러니까 안 어울리더라고요. 성격이 안 맞는 거야. 슬림하게 가다가 갑자기 막 두꺼워지니까 안 어울리고 그래서 좀 최대한 얇은 녀석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버클은 18mm여야 돼요. 그러니까 20에 18, 20에 18짜리 사시면 되고 그리고 스트랩 끝이 이렇게 아치 모양으로 얘처럼 아치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애 그런 애를 사서 끼시면 아 정말 이 시계랑 정말 궁합이 잘 맞을 거예요. 물론 일자로 된 애들을 끼셔도 돼요. 일자로 되는 애들을 제가 껴봤는데 사이즈가 맞아요. 맞는데 그래도 아치 모양으로 휘어있는 애가 좀 더 고급스럽게 느껴진다. 그래서 가을에 겨울에 옷 멋있게 차려입고 이걸 하나 딱 차면은 괜찮지 않을까. 저 멀리서 어떤 사람이 보면 아 저거 바시론 콘스탄틴인가? 우리 영상 안 보면은 모르는 거야. 이거 우리 영상 안 보면은 멀리서 보면은 바시론 콘스탄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요. 저는 이 사계절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그 계절이 늦가을부터 겨울이에요. 아 겨울이 오면 따뜻하게 옷 입고 나가서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얼마나 좋아요. 그때 이 푸콘 하나로 또 스타일링 연출하시면 멋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게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